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것은 제자로 따라왔던 사람들의 변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목사님 따르다가 바뀌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야 제가 절대로 안 바뀌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친히 직접 가르칠 때도 변절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열두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적의 광경을 봤지만 작은 일에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그게 느껴지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때 기독교 서적 1위였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서적인데 50만 권 이상이 팔렸지 않습니까? 성공만 따라가는 요즘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해서 그 책을 봤죠.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원 나오고 미국에서 하버드에서 그 박사학위 공부한 분인데 이분이 최고의 스펙을 가졌는데 몽골에 가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글 쓴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하여간 그분이 또 거기를 또 떠나게 됐죠. 나중에 떠남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원체 유명하죠. 근데 그분이 거기를 떠나서 미국에 와 있을 때 제가 잠깐 뵀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떠났을 때 또 어찌 보면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근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들이 제자들로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에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가버나움, 예수님의 본거지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그들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장 5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있었던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서 설교하신다면 어떨까요?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믿고 믿음이 생길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세 종류는 소위 제자들이에요. 자, 제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서 네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군중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에 온 사람들이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 교회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또 공격적이에요. 예수님이 믿으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오히려 질문을 하는데
믿으려는 질문이 아니라 공격하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30절에 보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공격적인 질문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요청을 해도 이기적인 요청만 합니다. 3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인 축복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배경에 의문을 갖습니다. 이들이 수군대면서 42절에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15절 중반에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떠나세요. 그게 예수님이 바라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교회로 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와요. 놀라운 체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이들은 그냥 군중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 경제였다는 것이죠. 배고픔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배고픔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의외로 값없이 넉넉한 음식을 공급받았었죠. 그리고 더 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복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굶주림은 없었어요. 영적인 굶주림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굶주림, 생명에 대한 굶주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적 굶주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생명의 밥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결국 이들은 생명을,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도, 말씀을 들어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변질되는 제자들입니다. 변질되는 제자들. 이들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말씀 듣고 은혜를 받죠. 그래서 제자가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만둡니다. 불충된 사람들이죠. 변절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뭐 목사님하고 예수님은 다르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절대 안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변절자가 있었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불충한 사람이 있고 변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의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동시에 쉽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시험에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게 된 것이죠. 본문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을 들으면서 군중이 시험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까지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64절 초반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 따라오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 훈련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책망이죠. 사실 있는 그대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나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고쳐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본문 66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근데 이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이 시험받아서 떠났다. 얼마나 떠났느냐? 많이 떠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시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받고 떠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 두지 않고 갈 사람은 그게 그냥 가도록 두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귀중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많은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추려서 이후에 그들을 통해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사전 정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명목상의 제자들이 많은 것 별 소용없습니다. 정비가 되어져야 돼요. 때가 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명목상의 제자들하고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업을 통해서 제자들을 정비하시는 거예요. 때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려면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절된 제자들, 그들은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같을 때는 따라가는데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럼 자기를 안 바꿉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요.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려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그들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 표면적으로는 위기 상황에 닥친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이것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들이 추려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남은 제자들입니다. 남은 제자들, 충성된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 6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 또한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남은 사람들, 이제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명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이탈, 이것은 신앙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어요. 남은 모든 제자들이 이걸 통해서 테스트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68절에 나오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하죠. 그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알고 주님으로 따랐습니다. 참으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인데 그것도 생명의 말씀, 그것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 시험받았어요. 모두 시험받는 설교를 듣고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는 말씀에 큰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남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 남느냐? 남들이 시험 드는 설교를 듣고도 영생의 말씀으로 알고 은혜 받는 제자,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시험 들어도 은혜를 받는 그러한 복된 귀를 가지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서 복수 우리라는 말을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죠. 즉 베드로가 열두 제자의 대변인 격으로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의 충성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변절자들이 대거 나오는데 그러나 베드로하고 소수의 사람들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 시험 드는 사람,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 이거는 하늘과 땅처럼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택함 받은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세요? 그게 택함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변치 않는 충성이 있으십니까? 택함 받은 증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충성이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제자입니다. 타락한 제자, 가룟 유다가 그 사람이죠. 수박처럼 겉과 속이 달라요. 끝까지 따라오는데 속은 아닌 거예요. 본문 7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71절에서 설명하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것,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비방자, 헐뜯는 자, 거짓 참소자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했지만 사실상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헐뜯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런 타락한 자가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네 종류의 다른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역시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뭐냐면 바로 마음밭 비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랑 일맥상통합니다. 거기 보면 첫째로 길가, 둘째로 돌밭, 셋째로 가시떨기, 넷째 옥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째 길가, 이것은 오늘 말씀드린 첫 종류의 사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중과 같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길가는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새가 날라와서 씨를 먹듯이 마귀가 그 마음에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공격적인 질문만 계속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성령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로 돌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잘 설명합니다. 변질된 제자들,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설명합니다. 저희 돌밭은요, 돌짝밭은 이 흙이 얕습니다. 그래서 금방 뭐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싹이 나지만 해가 나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릅니다.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는 거죠. 변질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한때 제자 훈련 받고 따라왔지만 시험이 들고 떠나갑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는 가룟유다를 설명하죠.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세상 염려, 돈의 유혹, 이것에 말씀이 막혀요. 그래서 결실을 못합니다. 이게 가시떨기 밭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 앞에다가 여인이 와서 향유로 예수님께 붙잖아요. 이걸 보고 아주 극심하게 시험에 듭니다.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면서 아주 예수님은 그걸 또 기분 좋게 받고 계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주 시험에 듭니다. 그에게는 돈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습니다. 돈돈돈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넷째로 옥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실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선택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선택의 순간이 있다. 말씀에 시험이 들어서 떠나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느끼고 끝까지 있기로 결정을 하느냐? 선택의 중요한 관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은 제자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고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앞에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사역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분명하게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실수만 기억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요한이 이 말씀을 썼다고 우리는 보는데 베드로는 약점만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변절자가 생길 때 베드로는 굳건하게 섰어요. 그리고 주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충성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로우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충성된 사람이 이후에 실수를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런 충성된 사람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항상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항상 충성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최고의 제자의 반열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하셔도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들어서 떠나던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던 제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맙시다. 바라기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고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기회인가 시험인가 잘 생각해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시험 들지 말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뒤계로 가오리까 하면서 주님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